오, 얘가 일하시는 공간인가 봐요. 어허. 선생님, 저고리 손 잡는 거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걸 팍 잡아다니면 안 돼. 물방울처럼 이렇게 방울, 방울방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근데 이렇게 옆에서 배우는 게 진짜 엄청나거든요. 잘해. 좀 태울까 무서워. 뭐 하나 신경을 안 쓰시는 범위가 없네요. 여기 진짜 팍팍 붙어야 이거 오래가, 옷이. 그리고 제발 여기 좀 많이 굴려줘. 여기 안 굴려지는 게 느껴져.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쓰시네요. 이거를 진짜 해줘야 돼.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 박진영. 저런 게 제일 무섭잖아요. 직접 하면서 막 이렇게 뺏기면서. 디테일까지. 여기가 고개, 하나는 힘들어. 이거 하려고 안 해서 힘들어. 그리고 이거 이러면 안 돼. 됐어요. 이렇게 조금 잡아다녀서. 선생님이신데 저렇게 잔소리를. 근데 안 되죠. 다리미질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보통 양장은 스팀으로 다리잖아요. 근데 한복은 스팀으로 다리는 거는 별로 그렇게 잘 다려지지 않고요. 비단이 상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풀맥여서 이렇게 물을 뿌려도,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뿌려야 되고, 뭔가 나름대로 그 표현할 수 없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 또 꼼꼼하게 지붕에 선생님을 또 만드신 게 아닐까. 이제 어디 가시는 거야? 직접 뭐 한복 만들러 가시는 걸까요? 그곳은 제 비밀 공간입니다. 비밀 공간? 뭐야? 청춘 노래 부르는 곳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현복 셰프님이랑 비슷하네요. 아니, 제가 제대로 만드셨는데? 조명까지. 우리 선생님께서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쁘다 보니까 노래방 가기가 힘들어서 전용 노래방을 만들었는데. 계속 앉아서 이것만 하면 스트레스 할 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유, 이제 올라가 봐야 되겠다. 스트레스도 풀었고. 이제 또 몇 곡 딱 부르시고 딱 깔끔하게 나가요. 너무 깔끔해. 자, 이제 스트레스도 푸셨고 이제는 뭘 하실까요? 늙으니까 뼈가 아파요. 이불을 피시는 거죠, 지금? 차렵 이불. 어머나, 카메라 있는데, 선생님. 일단 옷을 갈아입고. 어머나, 얼마나 자신 있으시면. 아이, 자유롭다. 되게 친근하다. 작업복 벗으신데 되게 친근하시다. 울퉁불퉁함, 불편해. 낮잠. 스트레칭 하시는구나. 그냥 요가 매트가 아니라 비단 이불을. 그러니까. 비단 매트. 한복집에서의 홈트. 고급지다. 네. 어머, 와. 와, 레그레이스를 저렇게. 우리 선생님이 의외로 운동광이라고. 우와. 하나, 둘, 잘하시네. 셋, 여덟, 이야. 아홉, 못해요, 열. 진짜 잘하신다. 아니, 고민 있으신 거 맞아요? 와. 자전거는 막 돌리다 보면 무릎에 하중도 실리면서 무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거든요. 근데 누워서 하게 되면 하중도 안 실리면서 무릎 관절 보호도 되면서 칼로리도 날아가고 일석삼조? 자, 드디어 옷감을 이제서야 잡으셨습니다. 직접 만드시는 거야? 야, 귀하다. 한 땀 한 땀. 삭신이 아프다. 저 바느질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계속 오래 앉아서 또 작업하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손 메디, 팔, 목 안 아픈 데가 없네요. 마디마디가 너무 아프시겠다. 왜 이렇게 아픈 데만 자꾸 나올까. 스트레칭을 해주셔야지. 옛날에 그 선생님 댁에서 이제 한복을 다 배우고 나올 때는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방바닥이라고 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판으로 만든 다리미판을 올려놓고 다리미질을 계속했죠.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바느질을 했으니까요. 그때 일이 많았거든요. 다리를 너무 아파갖고 이렇게 끌고 다닐 정도로 안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특히 이 무릎을 MRI를 찍은 결과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라고 보면 되죠.
사실 박술련 선생님이 갑상선암 또 당뇨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떤 병보다도 이 관절염이 가장 무섭다고 하시네요. 네, 관절이 아프면 일단 거동 자체가 불편해지니까 당연히 걱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거기다 박술련 선생님이 이제 손이 본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시잖아요. 이 손목 관절 다치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게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래 활동하시려면 관절부터 잘 관리하셔야 될 텐데요. 2019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40대 이상이 2,940만 명 정도 되니까 7, 8명 중에 한 명은 퇴행성 관절염인 거예요. 이제는 국민병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관절염은 흔한 질환인데 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40대의 90% 이상이 관절의 퇴행성 변화를 겪고 이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증가해서 2019년 기준으로 약 11만 건 와. 이상의 수술이 진행됐는데 그중에 95%가 60세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박술려 씨처럼요. 약간 특정 관절을 많이 쓰는 경우 그러니까 손가락 관절이나 손목 관절을 좀 많이 쓰겠죠. 그리고 또 가사노동이 되게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여성분들은 조금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 퇴행성 관절염의 무려 70%가 여성 환자거든요. 정말로 여성 환자들이 관절염에 훨씬 더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 큰 원인은 완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골밀도 감소하죠. 근육량도 줄어들게 되죠. 게다가 이 관절 자체에 이런 주변을 싸고 있는 보호 능력도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아예 안 해야겠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관절이 가사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약간 우리가 좀 최소한으로 해서 관절 소모를 줄여야 되는 게 아닐까. 아니, 너무 안 꿈하고 쌓이면. 있는데 안 할래요. 너무 안 하면 석회 쌓여요. 아니 아니 아껴야 되겠어요. 네, 너무 안 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려봤어요. 네. 운동을 안 해서 체중이 증가하면 관절에 또 무리를 줄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아주 정확한 필요한 운동은 필요합니다. 체중이 5kg 증가하면 무릎 골관절염의 위험성이 36%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당연하게도 하중이 커지기 때문에 관절 노화에 가속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그림으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네, 제가 아까 로봇처럼 만들긴 했지만 허리가 오목렌즈처럼 있는 사람의 다리 에 껴있는 무릎은 좀 건강한데 허리가 이제 볼록 렌즈처럼 되신 분은 다리가 가늘어지고 허벅지가 예, 결국은 무릎이 눌리게 되는 거예요. 눌려있네요. 예, 그래서 무릎 관절이 전부 다 이걸 영향을 받아야 되니까 이 관절을 위해서도 결국은 허리 둘레가 중요하다. 전체 체중보다는 허리 둘레가 좌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이슨이랑 현이를 그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되게 쉽게 그렸습니다. 네네. 이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계절적인 영향도 되게 커요. 관절 같은 경우는. 요즘같이 겨울철에 특히나 급격하게 추워지게 되면 몸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관절 주변 조직들도 그래요. 뭐 근육도 물론이고 건이나 인대 같은 것들도 굳게 되면 관절이 이제 경화된다고 하죠. 훨씬 더 딱딱하고 불편해지거든요. 그러면 관절에 통증이 있던 분들은 이 관절통이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